벌써 의상의 개조가? 개조가 조금 있네요. 저기 오히려 빛이 여기. 여기가 제가 와우. 저 앞에 네. 꼭 저 그림도 딱 가비 같은 그런 너무너무 재밌다. 여기에 요즘 친구들이 입는 옷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대했습니다, 엄마를. 와우. 와우. 세상에. 오 마이 갓. 옷이 얘기 어울릴래? 저도 사실 너무 어려운 옷이에요. 와우. 엄마. 엄마 이런 치마 입으실 수 있으세요? 이런 탱크탑. 아마 나라에서 나를 바깥으로 보낼 것 같아. 와우. 약간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좀 막 노출이 돼 있고 이런 거 말고 얌전하고 우아하고. 그렇죠. 근데 옷은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신감 있게 드러내는 거고 춤을 추려고 했을 때는 와우. 노출이 돼야지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춤추는 분들이 이렇게 몸매가 드러나는 게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와우. 와우. 참. 아니 요즘에 엄마 이거 어때요, 엄마? 여기 뭔가 약간 힙한 그런 느낌. 가슴이 이렇게 보이는. 와우. 여기 이게 원래 이렇게 꾸며져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디자인. 아니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가슴이 다 나오잖아. 아니야. 엄마 이 옷이 가슴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저 뒤에 보이잖아요. 저 옷 아니, 저렇게. 그러니까 가슴이 쟤만큼 크면 안 보이는 거겠지만 자기만큼 크면 이제 가슴이 다 이렇게 넘쳐나오잖아. 이렇게? 그럼 내가 다시 이렇게 주워 담아야지. 내가 주워 담으면서 다녀야지. 지지 않아, 지지 않아. 안 될 것 같아. 그게. 여기 앞에는 구멍이 딱 뚫려져. 눈 동그래진 거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저런 옷을 입어. 그리고 불량 옷들 같이 느껴지는데 불량. 또 그치. 입고 싶어 하는 사람도 처음 이렇게 만나봐요. 아니, 캐나다에서 잘하셨는데 굉장히 유교적이세요. 아, 오케이. 그럼 엄마가 좀 부담이니까. 글쎄, 조금. 이거? 이건 이렇게 입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입는 거예요. 오? 어머, 그러면 저렇게 입으면 여기가 다 열려져 있네?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뭐 하나 입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입고. 어머. 어머. 아, 이렇게.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 그럼 그거는 속옷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나는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 팔의 의미가 뭐지? 아, 이거는 패션. 무슨 느낌 같으냐면 나는 속옷 보여줄게 배려 삼아 손매 하나만 입을게. 이런 그런 표현 같아. 그러면은 이거 어때요, 이거? 이거. 와우. 이거. 이거는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고. 엄마 저기 뒤에 있다. 아 위험해 보여. 목이야. 위험해 보여? 이게 딱 입으면 옆에도 다 나오지 이게. 네, 그렇죠. 옆에가 다 나오고.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입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 뭔가 무대 이거 무대에, 어울릴 때는. 그래. 무대에 그 두꺼운 세타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길고. 아 길고 두꺼운 거. 그다음에 형들을 꽉 메고. 그 위에다가 이거 꼭 메고. 그러면 안에는 잘 노출이 안 돼. 아 속옷을 입으라고요, 엄마. 그런 식인데.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